技战术方面后续有些调整和变化。哎呀，就是非常不利了。对，因为会使用这个其他的防守力下降。안녕하세요월드클래스타학과와함께하는라운채관관장이성현입니다라운채널에기술강의영상을많이올리고있는데네댓글을보니까왼손잡이상대하는법에대해서기술강의를올려달라고하셔서제가오늘은왼손잡이를상대하는법에대해서제가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자왼손잡이를상대할때잽싸움을잘해야됩니다잽싸움을잽싸움을잘하게되면은그만큼자신의시야가넓어지고공격이다양해지고또카운터를잘칠수있어요그래서잽을잘사용하셔야돼요자기본적으로왼손잡이랑딱섰을때대치사항에서이그림이제일많이나와요서로잽을툭툭치는이그림이제일많이나오는데여기서제일많이나오고제일많이쓰는기술인데대치하다가자페링이라페링이기도한데대치하다가바깥에서안으로쳐내고바로잽반대로상대방이바깥에서안으로칠때이걸역으로이용해서그대로안으로먼저치는거예요자이렇게잘해야먼저때리고그다음에연타도더가능해지고저희는이제킥복싱이니까때려놓고바로미들킥까지이렇게앞손을뻗고있어야공격이다양해지고시야가넓어져요그래서앞손싸움을계속뻗어주셔야돼요그리고바깥에서안으로치고안에서바깥으로도치고이런식으로많이대치해주시면은아마더편하실거예요왼손잡이상대하실때자왼손잡이랑상대할때사이드로돌아라라는말을굉장히많이들으셨을것같은데근데무작정도는게아니라제가앞손싸움을할때그걸이용해서도시면은더효율적으로돌수있습니다제가보여드릴게요자그냥무작정왼쪽으로도는게아니라앞손을뻗어가면서페링하고잽치면서돌아주시면은더효율적으로돌수있고그리고상대방의투랑왼발킥이멀어져요봐보세요상대방이카운터로왼발을차려고해도제가돌면은멀어져요투도마찬가지고순간적으로바깥으로빠지니까는하면은순간적으로멀어져요그다음에더후속타를더공격을하실수있습니다이렇게응용을하셔서사이드로한번돌아보시기바라겠습니다자두번째인데두번째는자신이카운터를치고싶다그러면은무작정기다리는게아니라상대방의주먹을끌어내셔야돼요어떻게끌어내냐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냥카운터를치려고상대방이언제공격하지보고있는게아니라자신의주먹을툭툭툭던져주셔야돼요왼손앞손만던지는게아니라오른손도가볍게그러면상대방이반응하면은그때공격이오면은그때바로카운터를그냥무작정기다리는게아니라건드려주셔야됩니다툭툭반응하면그때빵카운터를용디서트시탄도비교多一些双方对于头部的防守都非常자세번째는상대방의니킥이나왼발킥을놓치면안돼요상대방이찼을때
방어를 하고 그 발이 떨어지기 전에 공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가요, 상대방한테. 그리고 부심이나 관중들이 봤을 때 마지막으로 자신의 공격으로 끝나니까는 저 선수가 때렸다라는 이 인식이 박혀서 나중에 판정으로 갔을 때도 더 유리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상대방이 왼발 킥을 찰 때 찼어요. 근데 떨어질 때 뒤에도 차도 되고 다시 앞에도 차도 되고 마찬가지 니킥도. 자, 니킥 방어할 때 팔꿈치를 약간 안으로 모아주세요. 안으로 모으고 떨어질 때 왼발도 차도 되고 좀 밀린다 싶다. 근데 밀린다 싶다 해서 안 차는 게 아니라 밀려도 앞에 차실 수 있어요. 앞에. 그러니까 무조건 차주셔야 돼요. 계속 막다가는 왼손잡이 상대방의 페이스에 말려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놓치지 말고 떨어지기 전에 공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체육관에서 스파링 하시거나 이제 만약에 시합을 나가시게 되면은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신 게 있거나 하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이제 저희가 보고 이제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라운 체육관에서 와서 운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